안녕, 나는 올해 10살 초등학교 3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싸악도노. 오늘은 연말결산 굿바이 2022년 특집인데 다사다난했던 이민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시점이라 군침이도 이제 10살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알바노 우카력 그만하고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레전드 사건과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들었던 정치사회 이슈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1월부터 쭉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먼저 전세계적인 코로롱 통제가 끝나며 글로벌적으로 화활기차게 시작한 일렬이었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뭉크해거의 방역 정책 때문에 지금의 마오 조시 않은 통제를 당하고 있었어. 특히 두 달 전부터 시범 운영한 방역 패스는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백신 2차까지 안 맞으면 실내에는 들어갈 수도 없게 되었는데 저것도 무슨 짝짓기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는 5명 어디는 10명 이런 식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대부분의 공용시설을 제한하는 폭주를 벌이다. 이제는 대형마트도 못 가게 막아버렸는데 그러자 법원에선 뭉크이 적당히 좀해 하며 방역패스는 위헌이다는 효력중지명령을 끝으로 뭉크해거의 척수액 통제 프로젝트는 만 2년 만에 드디어 종료되게 되었어.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출마할까요? 2월에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 침수는 역시나 만화 영화가 아닌 예언서였다는 게 증명되는 와중에 한국에선 포켓몬빵 대란이 일어나 같은 전쟁이지만 다른 클래스를 보여주었는데 예전같이 빵은 버리고 스티커만 가지는 건 기본이고 더욱 과감해진 끼어 팔기, 트렌드에 맞춤 당근, 리슬러든 이제 그러려니 했지만 올해는 더더욱 진화해요. 빵 하나 사겠다고 트럭 따라다니면서 알바생을 패고 빵 없다고 하면 매장을 뒤집으며 고소까지 하면서 이젠 포켓몬빵으로 오픈런을 뛰는데 지우이 새끼야, 우승했으면 몬스터볼로 이런 거나 좀 잡고 다녀. 그리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긴 하였으나 경기 운영 문제와 편파 판정으로 얼룩져 역시 짱! 마오 조시! 한국에선 뭐 하면 안 된다고 늦기나 중에 3월이 되었는데 드디어 벌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0.73%의 아찔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을 지키며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었어. 그 후 바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와중에 4월에는 가평사건의 주범 이은의 조연수가 드디어 잡히게 되며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범이 있다면 개고갱 가지 말자. 금말 태닝양아치가 남사친이라면 그놈이 기동서방이다는 교훈만 남기며 한남으로 사는 게 지옥이구나 생각하던 찰나 드디어 5월이 되어 정권이 교체되며 윤석열 정권의 대한민국이 청와대 개방과 맞추어 활활짝 열리게 되었는데 곧이어 역대 최단기간의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슈퍼스톤 손흥민이 EPL 득점왕을 차지하는 최상의 꿈을 보여주자 재명이도 이대로는 지기 싫었는지 6월 지방선거에서 깡패 제메이엠으로 선발 출전하여 인자기급 미치선정 능력의 국민들을 상대로 과감한 어깨싸움을 하는 절정의 폼을 보여주며 민주당을 그대로 4연패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본인만 쏙 살아 돌아오게 되는 월드클래스를 보여주었어. 엥, 이건 누구랑 똑같은데? 그렇게 지방선거도 압승을 하며 꽃길만 열릴 줄 알았으나 7월 들어서 잠시 휴전 중이던 틀튜브와 개준석의 싸움이 다시 시작되자 전국은 꽃축일만 열리게 되었는데 결국 이준석의 당원권 정지로 일단락되는 와중에 옆나라 일본에서 아베가 죽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어. 어디 멕시코나 안녕하세요. 아니고 동아시아 선진국에서 백주대낮에 총을 맞고 전 총리가 사망했다는 멀티버스 세계관에서나 벌어질 일이 일어나버렸는데 세계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건 이것 때문만이 아니었어. 8월에는 냉전 종식의 상징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사망하였으며 9월에는 영호원이 살 것 같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망하며 대격변의 서막을 알렸는데 그 스타트는 바로 급변하는 기후변화였어. 우리나라도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일어나 강남 전체가 물에 잠기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태풍 힌남노는 포항에 상륙하여 건물도 착살내버리는 피해를 입혔다. 이 와중에도 아프리카 유튜버 친구들은 서초구 펠프스 자유형과 위험천만 태풍 자연사 체험 방송하며 재난보다 인간의 광기가 더 무섭다는 걸 보여주었어. 그렇게
이렇게 글로벌적인 위기와 일부 언론의 억까로 인해 윤석열 취임 100일 동안은 고전을 면치 못하였지만 9월 이후 한동훈 장관을 선봉으로 한 대한민국 정상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어. 먼저 청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거품이 먼저 잡히게 되었으며 그 뒤로 환율도 안정화, 언더아머 입는 촉법소년도 참교육해버렸는데 더 시급했던 건 문크 정권에서 야무지게 길러놓은 뽕의 진시민 남자 뽕 스파이크를 필두로 한 양자리사를 체포하는 거였어. 그렇게 10월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던 찰나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지게 되는데 가슴 아픈 사고라 사건 개요는 넘어가겠지만 문제는 또 일부 유가족의 평생 진상규명과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때문에 나라가 계속 혼란스러워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태원 상인들의 생계도 있고 부디 좋은 데로 모셔가서 극락왕생하였으면 해. 하지만 만주당은 이 혼란을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 11월이 되어 자기들이 만든 안전운임제 연장을 둘러싼 노조파업을 부채질하여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끌어내었어. 사실상 민주노총은 법위에 있는 집단이라 이번에도 파업에 불참하는 화물차 타이어를 빵꾸내고 쇠구슬로 운행 중인 차 유리창을 박살내며 진도준 진양철도 죽이는 등 악행을 계속하였는데 화가 난 윤카는 업무개 심형령을 내리며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시킨다 선포를 놓자 조조는 그럼 시간을 조금만 주시오 하였는데 김카는 그럼 조카 식구 업무 개시 발동 출발을 외치며 기존 정치문법이 통하지 않는 뉴타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11월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조선놈들 때 쓰는 거 들어주면 안 된다는 걸 벤투가 또 보여주며 16강에 진출 국민들께 진한 감동을 주었는데 한 가지 더 좋았던 건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처럼 나대지 않고 조용히 응원만 보내주며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가 나온다는 걸 증명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내 말은 누구처럼 러시아까지 가서 천하되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진짜 이 새끼 러시아 왜 간 거임? 진짜 사이코패스 아니노. 그렇게 12월에는 메시의 라스트 댄스가 완성되며 각 스포츠계에선 세계선이 정리가 되는 성불의 해가 되었는데 먼저 커리의 파이널 MVP를 시작으로 울산현대 K리그 우승이 뒤를 이었으며 아까 언급한 포켓몬의 지우도 25년 만에 우승, 그리고 중껑마빔의 창시자 프로게이머 데프트도 롤드컵을 들어올리며 연초에 시작했던 땡땡하면 그만이야, 누가 칼 들고 협박함 등 부정적이고 사회체념적인 분위기를 벗어나 힘들지만 노력하면 이룰 수 일단은 우리가 잠시 동안 잃어버렸던 간단한 진리를 찾은 2022년은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터닝포인트의 해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어. 이처럼 오늘은 2022년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군침이도 올해는 날로 먹은 한 해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백수가 된 예림이 언니와 함께 많은 업로드를 해서 올해 못 이루었던 샌드박스 입사를 꼭 해내고 말 거야. 그럼 2023년에는 모두 성공과 발전만이 가득하길 희망하며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